시작하시면 돼요. 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콕 집어넣지 마세요. 네. 아, 시집을 가야 되는데 참 마땅한 사람이 없네. 원래 일찍 갔으면 일부 정도 못 하셔야 좋겠어요. 본인이. 오래 갔다 가. 한 번 실패하셔야 된다고. 두 번씩 가야 된다고. 아, 진짜요? 남자 복이 없거든. 본인은 남자 복이 없어. 만나는 남자마다 언니 해줬다고 하다가도 도망가. 헤어지고 헤어지고. 그죠? 최악의 남자 복이 있어. 근데 올 늦게 아니면 내년에 인연법 있어요. 지금 좋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저를 좋다고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같이 살자고 하는 게 아마 빨리면 올 늦가을 아니면 내년. 족복은 있어. 지금 저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요? 네. 몇 살이야? 그분이요? 네. 어려요. 어려? 저 생일이 똑같은데. 연하야? 네. 오, 좋겠는데, 연하라? 아, 근데 생일이 똑같아. 생일이 똑같아? 네, 1월 6일 생일. 어, 그럼 연하면 86인가 85인가? 86? 네, 아마 그럴 거예요. 86이면 34? 아마 그럴 거예요. 34. 1월 6일 생일. 봄띠인데? 네. 그럼 뭐 몇 살 차이야? 하나, 둘, 셋. 4살 차이네? 괜찮은데? 아, 괜찮아요? 응. 걔때하고 잘 맞아, 그래도. 저거는? 성이 뭐예요? 저 윤. 본인 윤? 네. 이 사람은? 한. 한? 네. 괜찮아. 아, 진짜? 응. 궁합은 맞아, 그래도. 응? 아, 네. 첫째로는 또 그래도 돈복은 있어, 둘 다. 저는 돈복 없는데. 본인은 40살 돼야 돼. 결혼을 하고 안정을 가져야지만 돈복이 있어요. 돈복이 들어와요. 지금 혼자 있을 때는 돈 안 모아져. 진짜 열심히 잠쪼라가면서 열심히 사는 게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본인이 저 같은 끼가 있어요, 또. 많이 들어. 엄청 많이 들어. 그건 아실 거야. 저 같은 끼가 있어서 이거 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요, 한란을 많이 해.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갖고 올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도 많이 했어요. 누르셨어? 아니요. 안 누르셨어? 네. 때로는 아마 이게 잘 가다가도 한 번씩 발동할 거예요, 아마. 누르셔야 될 거예요. 아, 눌러야 돼요? 네. 뭐 이길 없어. 가고 싶으셔? 아니죠. 그냥 결혼해서 그냥 가정을 갖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 그죠? 근데 누르셔야 돼. 빌든 할머니가 있어서 안 돼. 본인은 빌든 할머니가 있어. 빌든 할머니가 있고 동자가 있어. 손녀가 있고. 본인 꿈으로 받았을 텐데. 꿈은 뭐 예를 들어 그런 꿈은 아 가끔은 꿨어요. 뭐 방울 들고 있거나 그런 꿈은 옛날에 한 몇 번은 꿨었어요. 내가 점사를 봐주고 있는 꿈? 그래. 아니면 내가 산에서 막 뭐를 이렇게 강원도 뭘 찾으러 다니는 꿈 같은 경우 많이 꿨어요. 근데 그게 그냥 저는 꿨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무당팔자야. 나처럼 이렇게 무당팔자라고. 근데 그런 얘기는 어디 한 10군데 가면 그냥 한 8군데 없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안 적을 거야.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무당팔자기 때문에. 그 외로운 팔자지. 본인은 인간 믿고 못 사는 팔자거든. 신령님 믿고 사는 팔자거든. 어렸을 때는 뭐 가끔 보이기도 많이 봤는데 근데 지금은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때가 있어요. 이게 때가 보였다 안 보였다 때가 있어. 때가 또 본인이 아마 조금 있으면 또 발동될 거예요. 아, 진짜. 예지몽도 좀 많이 있어. 예지몽 지금 맞거든, 본인이. 근데 좀 있으면 때가 있어. 그게 또 발동돼요. 그때 되면 본인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한 번 딱 하는 곳에서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걷잡을 수가 없어서
아마 본인 아마 지금 9세에 아마 한란을 많이 겪고 싶 거야 또. 본인은 아마 지금부터 시작일 거예요. 9세부터. 개띠잖아, 그죠? 내년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그때 되면 본인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때는 억제가 안 돼. 어쨌든 본인은 때로는 내가 어쨌든 이렇게 말문 틀 때도 있어요. 본인이. 그런 건 없었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보면 아 직감이 있어 본인은. 근데 내년 되잖아, 9세 되잖아요. 그러면 터져요. 이게 9에 40에 이게 터져요.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누르시든지 아니면 신을 받든지 하셔야 돼. 심각할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안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장사를 때우셔야 돼. 아 장사를 하라고? 해도 안 되던데. 그러니까 이거를 장사도 그냥 장사하면 안 돼. 이거를 내가 이거를 옷맞이기를 해가면서 내가 누르셔야 돼. 누르고 장사를 누르셔야 돼. 업다가면 모시고 가면서. 그런 걸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장사를 했다가 그냥 꽝이야. 다 까먹어, 언니는. 그 절차가 있는 거야, 그것도. 뭐 이런 쪽에는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 많이는 다녀봤어도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갖고 뭐 있는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 절을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걸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받으라고 얘만 하니까 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근데 때로는 뭐 받는 차례로 받고 그냥 뱃속 편하게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아? 저희 집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보이는 건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반대. 아마 근데 부모가 부모 형제가 내 인생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저도 우리 집안에 귀회 집안이 있어요. 귀회된 게 아주 이렇게 많이 터진 거예요. 장사하다가.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뭐 교수도. 대학교 교수도 뭐 저기 봐 학생도 저거 선생도 뭐 이거 신을 받는데 뭐 때로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까지는 제가 몸으로 그래서 아니면 이거를 그냥 내가 얘기하잖아. 내년 내 활란부터 내년부터 내 39 40살 41살 활란을 굶는다고. 근데 이거 만약에 이 길을 안 가신다라면 장사를 돌리시려면 아마 이게 저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르고 장사를 돌리셔야 될 거예요. 업대감 보시고 사업대감 보시고 장사 그런 것도 다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어디 한 군데 갔는데 돈으로 많이 치고 사람한테 많이 치고 그걸 어떻게 하는데 나는 만약에 거기서 얘기하기로 받는다고 마음을 딱 먹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대요. 생긴대. 돈은 생겨요. 만들어진대요. 예. 네. 아, 근데 그게 제가. 쉽지가 않지. 네. 지금 언니가 지금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다 없어. 다나가고 없어. 응? 다나가고 없고 그냥 갱신이 내가 진짜 아닌 말로, 응? 죽을지 않고, 죽지 않게끔만 살리는 거야, 지금. 극하고 살아, 지금. 그렇다고 내가 이 고통을 엄마였지 부모였지 얘기했는들 미친년 소리 듣지. 식구들 아무도 몰라요. 그치. 본인은 부모 형제 덕 없어요. 본인도. 응? 뭔 소리 하면 미친년 소리 들어. 응? 욕 바가지로 먹어. 그러니까 더 자신이 없는 거야. 지금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봤을 때 본인이 그 인물에 응, 벌써 시집갔어도 갔어야 돼. 근데 지금 이뤄놓은 게 없잖아. 그죠? 외로운 사주기 때문에 이뤄놓은 게 없다는 뜻이야. 본인이. 그러니까 이래지도 못하고, 할 의력도 없어! 할 의력 있어? 없잖아. 할 의력이 없어. 내가 뭐를 해야 되나. 어쨌든 멍 때릴 때가 많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멍 때릴 때가 많다고. 그래도 더 힘든 거예요. 그냥 시집은 가두고 후에 안 가두고 해야 한대요. 맞아요. 응? 그러니까
자, 이분하고 잘 해보셔. 응? 그래도 이분, 그래도 어느 정도 34살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 있네. 돈 쪽에 능력은 없는데, 지금. 지가 또 착해, 어느 정도 보면. 돈 쪽으로 능력 줘도 내년이면 이 사람이 펴요. 저랑 근데 비슷한 집안이랑, 그 너무 비슷해요. 저 살아온 그런 거 비슷하고, 집안 환경도 비슷하고, 심지어 막 이렇게 맨손잡이 이런 거 다 비슷하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뭐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또 인연일 수도 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인연이에요. 인연이니까 잘 해보세요. 언니가 살라고 이 남자 만났을 거야.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데. 에이구. 언니 눈에는 지금에 콩커플 씌우고 막 좋은 사람이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만나나 보다, 그냥 만나려니까 만나나 보다, 그냥 저 가니까 번호 주니까 주는가 보다, 그냥 그래. 언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단 뜻이에요. 시집은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막 눈 콩커피 씌워서 한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막 능력이 있어서 좀 박력 있게 막 땡기는 사람도 없고 지금 그래. 근데 내년은 가네 그래도.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내년은 가. 아이고. 그리고 네. 본인네는 제자법을 진짜 조상들이 진짜 배고프다. 응? 제사는 집에서 잘 지내주신 거 안 가지. 조상들이 안 오지. 개판이지 저희 집이. 개판이 개판. 정말 개판이. 언니 말대로 진짜 미안하지만 개판이야. 엎었다 짚었다 장난 아니야. 응? 뭐 저희 뭐 식구들 중에 그냥 한 사람도 있고 하다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개판이 개판. 끈기가 없어. 얘 신바람이 장난 아니야 언니네 집에. 그러니까 언니네 집안에 진짜 언니 말대로 무당이 했던, 그러니까 우때 할머니가 무당 할머니가 있거든. 근데 이 사람도 무당 만들었다, 저 상도 못하고 끝까지 못하니까. 이걸 끝까지 한 사람이 어깨를 비고서는 빌고 살아야 되거든? 그러지 못하니까 이 사람 다 흔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신바람이 불어, 언니네 집안에. 전 17살 때부터 그 얘기 들었어. 언니가 신바람, 언니네 집안에 신바람, 이 사람도 흔들고, 이 사람도 흔들고. 집안이 뚜렷하게 누구 하나 잘 사는 사람이 없어, 신바람 불어서. 근데도 이 귀에는 성당을 왜 이렇게 유쾌하게 잘 댕겨? 응? 아휴, 참. 근데 거기서 받아야 할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못 받았다고. 그게 아마 2-3년 있으면 나타납니다. 본인의 집 또 바람을 쳐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뭐 잘 돼, 집안이 다 잘 되고 이런다는 진짜 100%의 보장이 있으면 생각은 해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주변에서 봤으면은 저희 뭐 친척들 없고 아니니까 자신도 없고 그치? 그게 본인이 딱 이거를 내가 진짜 받아갖고 집안에서 받아서 내가 진짜 밀고 나가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고 그 선생을 잘 만나야 돼. 선생님이 이끌어 나가야 돼. 그러면 본인 잘 되지. 후지부지 할 것 같으면 했지도 말고. 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진짜 이걸 꿋꿋내 배워서 밀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고 가셔야 돼. 그러면 결불이지. 선생을 잘 만나. 저 원래 배우는 게 있거든요. 지금 배우는 게 있는데 그걸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또 어쩔 때는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잘 해보자고 굳게 먹다가도 또 하기 싫고 막 이래. 하기 싫어요. 본인은 뭐 네일아트? 응? 본인은 네일아트 배우셔야 돼. 배웠어요. 예, 지금 딱 보니까 네일아트 손이 보이거든요. 네일아트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 그거를 지금 튼증대중해. 이거를 지금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배우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미 쏘셔. 응? 맞아요. 조미 쏘셔. 그럼 이게 맞는 것 근데 지금 요 근래 너무 이게 멘붕이 와가지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엄청 많이 들고 하셔야 돼.
본인의 다른 거 심는 거 못해. 그냥 이거 성격 이걸 내일한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하셔야 되는 거고 조심히 줌이 막 어쨌든 해다가도 막 천불나죠. 천불나서 막 뛰쳐나가고 싶죠. 그거는 동자가 그래. 신기가 있어서. 그래서 본인은 딱 두 가지야. 내가 이거를 기술을 배워서 할 건지 아니면 응? 신을 받아 하든지 그래야 돼. 응?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니까 내년은 내 형이랑 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일한테로 밀고 나가셔. 밀고 나가시다가 그때 된다. 내 저기 신이 좀 끼가 돼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러면 그때는 본인이 달려있어. 많이 다녀본 거 보이진 않았어요. 어디로 가면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막 그런 기운이 있으면 막 가끔 요 근래는 한동안 뭐 어떤 때는 미친 듯이 막 보일 때가 있었어요. 밤만 되면 막 차에 매달려 있는 사람도 보고 막 그랬었는데 안 보이더라고 어느 순간에. 그러다가 어쩌다가 거기 집이 안 좋은 건지 터가 안 좋은지 거기 가면 또 얼핏 이렇게 보여요. 근데 말은 못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주 볼 때는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맨정신에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저 미친년인 거 이렇게 할까 봐. 그 소리 많이 듣죠. 저도 미친년 소리 많이 들었으니까. 미친년이라고 할까 봐 그냥 혼자서 이렇게 솔직히 놀래죠. 지 뭐요? 저는 초등학교 때 어떻게 보고. 그거를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솔직히 놀리긴 놀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막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걸 어디 가서 내가 왜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걸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아마 지금 잠들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발동을 안 해요. 조금 있으면 더 발동을 해. 내년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선생을 찾으시면 돼요. 그때 되면 어떻게 찾아요? 그 본인이 마음에 다른 데가 있어요. 선생을 신이 그때 되면 신이 움직여요. 선생을 찾아요. 선생을 제 의지가 아니어도? 네. 본인 의지가 아니라도 본인 몸에 실려서 갑자기 유튜브를 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딱 찾으면 거기서 신고를 하시면 돼요. 너 혹시 다른 얘기 듣겠지 하고 왔는데 똑같네요. 우리가도 본인은 벌써 답은 나와 있어. 답은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근데 제가 뭐 내일을 한다고 그거 기술을 배워서 한다고 해도 그거 누를 수는 없잖아요. 빌어도 빌어 어쨌든 빌어야 될 운명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진짜. 어차피 빌고 사셔야 돼 본인은. 빌고 사셔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건. 만약에 장사를 해서 가게를 하더라도 어쨌든 빌러는 다녀야 되는데 네. 그런 초라도 키라고 하시더라고 어디서. 네. 나중에 진짜 힘들고 그럴 때는 오세요. 제가 저거 해드릴 테니까. 아 진짜요? 저는 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네. 목사님이 또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노자들 가야 된다고? 아니, 저희한테 딸년 얘기 됐다. 부담돼. 그때 지금 손을 잡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테마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하셨어요. 목사가? 목사가 테마를 해주셨어? 아, 그런 거를 하러 돌아다녀. 처음 봤어요, 저는 태어나서. 목사가? 네. 이렇게 테마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엑소 뭐 이런 거.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자꾸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꾸 저를 부르시더래요. 찾더래요.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저희 부모님이 엄마나 동생이 교회를 다니니까 자꾸 저를 찾으시는데요. 왜 자꾸 나 데리고 난 데리러 난 교회를 안 다니니까 왜 자꾸 오라고 하냐. 아 데리고 오라 그랬대요. 데리고 갔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딸이랑 저렇게 됐다. 부담됐다. 그래도 테마를 하셨어?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렇게 내가 봤을 땐 소용 없었을 텐데 욕만 그렇게 했다. 욕만 했다고? 나보고 엄마가 미친년이고 목사님한테 욕하는 것 같아. 욕을 그렇게 했다. 기억은 나죠. 근데 그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막 선대니까 칼로 쓰시는 느낌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또 말하면 또 애들은 또 무슨 아니 뭐 안 믿는데 근데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욕을 그때 했나 봐요.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정말 생각 딱 했죠. 내가 정말
야, 하는구나.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는데. 교회 목사보다 본인이 세거든. 교회 목사보다 테마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안 통해요. 하다고 뭐 아셨죠? 그러니까 본인이 더 세다고. 우리네 같은 온 신명이 온 주력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천신이자 타고 들어오면 본인의 나라 천신줄이란 말이에요. 조상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테마 하는 사람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 제가 그렇죠. 네. 조상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천신줄이란 말이에요. 저도 말문 터져갖고 얘기를 하지만 천신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세거든. 조상신보다 더 세거든. 형 어디 점 보러 갔는데도 저한테 무릎 그 보시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물러거리시는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보살님 미쳤냐고 저한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면서. 저한테 무릎을 이렇게 꼬시더라고요. 나 이렇게 앉아있고. 거기서 그래서 저 의장 좀 이상한 거 요즘 미쳤나? 막 이랬었거든요. 왜 저러지? 막 이랬어. 근데 그게 다 그거에서 네. 그런 조상신이 있고 원신명 조상신보다 더 센 분이죠. 그럼 저 그 무당분은 제가 더 센 거였나요? 그 무당한테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뭐 갖고 머리가 또 복잡해져서 그래요. 복잡할 게 없어요. 그때 본인이 지금은 내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고 신이 발동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냥 가만히 계셔. 그리고 내일 하트만 하셔. 어? 그러다가 내년 이제 발동이 되잖아. 내년 발동이 되고 그러면 그때는 오세요. 그때는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응? 그때는 오시고 마음에 다는 데가 또 찾아가시면 되고 나 아니라도 또 마음에 다는 분이 있으면 찾아가셔서 응?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전 정책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 맨날에 많이 다녔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만 똑같은 하면, 얘기니까 그리고 가면은 재미가 없거든 사실은. 나 가면은 자기가 살아와 자기가 살아오는 이야기 자기가 이렇게 된 이렇게 이 길을 가게 된 이야기 그런 거를 저한테만 왜 그 얘기를 왜 하냐 본인의 지 이 길 가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울고 있어요. 그 분이 울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난 이게 아니 이걸 알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할지 어떻게 살지 뭐 결혼을 할지 뭘 할지 이걸 봤는데 자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지금은 본인은 지금 이러고 이렇게 지금 답답하죠. 지금 본인은 내 인생 그러나 내년부터 발동해요. 내년부터 발동해서 이 길 진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년에 또 기로가 또 쓴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응? 지금은 그냥 궁금하니까 한번 또 보러 가봐야지 하면서 또 온 거야. 동자가 또 발동해서 또 온 걸 거예요. 아마 쫄래쫄래 동자 본인이 따라온 거예요. 따라온 거니까 사실은 내일 하트 얘기하다가 또 천불나니까 또 온 거란 말이야. 답답하니까. 근데 내년 되면 또 발동할 거예요. 내년 되면 발동을 하니까 해결해 본 지는 지금은 그냥 내일 하트 하고 그냥 이걸 하는 대로 그냥 즐기셔. 올해는 즐겼다가 내년에 신이 발동하거든요. 내년에 답을 찾으시죠. 내년에 이 길 갈 건지 말 건지는 내년 결정하셔. 내년에 볼게. 내년에 어떻게 되죠? 뭔가 자꾸 또 보이고 이런 거. 놀러 오셔. 얼마 전에도 친구 집에서 봤거든요. 남자를. 아, 속으로 이게 또 발동 걸렸네. 또 보이기 시작했나? 막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저 남자치 갔다고? 친구 가게를 갔다가 남자를 봤어요. 친구 가게 갔다가? 어. 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귀신, 또 신이 보인 거지. 귀신이 보인 거지. 친구 집에 그 귀신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말은 못했죠. 무서워할까봐. 가게인데 또 밤이 장사하는 집인데. 됐었으면 가지 마셔. 자꾸 본인이 보고 자꾸 저기를 하면 본인이 자꾸 느끼니까. 저 길거리 같은 데서 많이 봐요. 공중화장실. 맞아요. 본인 나도 그랬으니까. 이게 원래 우리네처럼 이렇게 말문 보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면 버스에서도 보고요. 다 봐요. 사람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뭐 안 되더라고요. 버스에서도 보고 귀신은 벌써 틀려요. 이제 본인은 아직 이제 구별을 못 자 사람이 아닌가 구별을 못 하는데 좀 있어 구별해요. 구별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막 버스에서도 보고 길거리 핸드폰에서도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본인이 그만한 능력은 안 돼. 근데 내년 되고 2, 3년 되면 그게 능력이 돼요.
아, 제가 귀신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갑자기. 본인이. 그러니까, 내년에 또 이제 환란을 겪으면, 또 저거라니까 내년에, 저, 만약에 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오세요. 그때 오면 만약에 내가 일러주고, 어떻게 하라고 일러줄 테니까. 알았죠? 여기저기 댕겨봐야 본인은. 저 싫어요. 네. 이거 하란 소리밖에 안 해요. 맞을 거예요. 근데 아직 때는 아니야. 올해는 지나야 돼. 그리고 결혼은 한다니까. 그리고 뭐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해봐, 해보고 힘들면 어? 네. 저기를 하셔, 오셔. 네,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영 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영웅님.